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독감 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인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봅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무리에 가담하여서 다윗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실망하고 슬퍼했으며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다윗은 3절에서 강포한 자가 나를 이 표현을 통하여서 마치 군림돌을 원수들이 덮어 씌우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다윗은 크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조용한 곳으로 달아나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치 새가 나온 포수나 짐승을 피하여서 산속의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심정과 같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당파심은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에 어떤 치이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찢겨질 때에는 저 또한 분노가 차서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먼 타국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에 대하여 엎드려 회개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금 강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인내가 정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5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처음이 호소하는 듯한 어조와는 달리 아주 분노하는 듯한 말로 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을 갈라놓으셔서 그들의 행악하는 노력이 약해지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혼란을 일으킨 같이 그의 원수들이 분열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독한 자들은 사실 양면성적인 어떤 성격자들로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르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정당하고 죄가 없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면서 과연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다라면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명예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어서 본문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정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친구들에 대하여 말을 하죠. 사실 우정이 깨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슬픔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에 있어서 가렛 유다가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알아둘 것은 예수는 우리 형제보다 친밀하고 친구보다 더 친밀한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형제나 제자들을 모두가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움직였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빨리 내 친구들에게 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목사를 의지하고 장로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성도를 의지하게 되면 상처가 될 뿐입니다. 또한 상처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그 목사님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피 흘려 돌아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속에 빠졌어도 그래도 내 형제라고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형제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용서와 인내가 정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